안녕하세요. 저는 전기와 수학을 유튜브로 가르쳐드리는 연고맨이고요. 이 강의는 전기 자격증에 필요한 수학만 알려드리는 강의입니다. 40강 합성함수와 편미분. 이제 미분의 최종 보스를 만나러 갑니다. 이것보다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미분에서. 미분에서 제일 어렵고 아무리 미분 공식을 외워도 못 푸는 이유가 이런 응용 때문입니다. 사인 미분하면은 코사인 t, 코사인 t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t, x 4승 미분하면은 4 떨어지고 x 하나 깎이고, 이런 거는 어느 정도는 다들 알아요. 이제 수학에 대해서 조금 배웠다고 하면은. 그런데 이게 막 합쳐져 있고 합성함수로 있으면 못 풀어요. 아는 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문제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래서 이번에는 미분 응용에 대해서 숙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으시면서 그냥 틀어놓고 강의를 감상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신 분들 지금부터 듣는 강의 이해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공부해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고 그러면 못해요. 자기 스스로 공부해서 써보고 복습하고 오셔야 돼요. 머리에 있어야 됩니다. 인터넷 강의로 공부하는 척하면 안 돼요. 이 40단원은 그렇게 하시면 절대 못해요. 그래서 37단원부터 39단원 공식 숙지하시고 기본 문제 풀어보시고 틀린 거 확인도 하고 그리고 기출문제에서 건드렸던 미분 문제들 이해하고 와주세요. 이 단원 어려워요. 이해 못하실 겁니다. 그냥 강의만 듣는 분들 이거 이해 못해요. 이제 갑시다. 편미분이 더 쉬우니까 편미분부터 할게요. 편미분은 뭔가 다르게 생겼어요. 다르게 생겼어요. 여기가 dy, dx라고 하면은 편미분은 돼지꼬리처럼 생겼어요. 돼지꼬리, x, y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거고요. 편미분은 뭐냐? 편파 판정할 때 편, 편파적이다. 이럴 때 편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편파 판정. 한쪽에 치우친 판정이다 라고 많이 하죠. 한일전. 한일전 할 때 꼭 그래요. 일본에서 만약에 야구 같은 거 하면은 이거 분명히 스트라이크인데 볼이라고 하고 일본에 치우쳐서 판정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편파 판정, 한쪽에 기울인 판정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편미분이라고 하면은 한쪽에 기울어서 미분하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 X로 편미분하면은 X만 미분하겠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V라는 것을 Y로 편미분한다 라고 이렇게 쓰는데요. 이러면은 Y로만 편미분하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V에는 X, Y, Z로 이루어진 함수인데 이거를 Y로만 편미분한다는 뜻이에요. Y로만 미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X랑 Z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상수로 취급하고 미분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편미분은 미분보다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미지수가 두 개예요. 미지수가 두 개 이상. 두 개가 아니라 두 개 이상. 전기기사 시험에는 거의 세 개, 두 개. 이거 사이로 나와요. 두 개에서 세 개 사이로 나오고 네 개인 건 절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함수가 V라고 할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고 할 때 편미분 X 이런 식으로 하면은 X로만 미분해라. 나머지는 상수 취급하고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먼저 풀어볼게요. V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Z제곱이라는 함수예요. 그러면 이거를 X로 편미분을 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V라는 것을 X로 편미분해라. 이런 식으로 쓰고요. 돼지꼬랑지.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X제곱 있네요. X제곱 미분하면은 뭐죠? 앞으로 2 떨어지고 하나 깎이고 그래서 2X가 되는데 나머지는 상수 취급해라. 나머지 변수의 값을 상수 취급하고 정해진 한 변수로만 미분하는 것을 말한다. 정해진 한 변수로만 미분하는 것을 말한다. X로만 미분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Y제곱은 상수 취급해요. 상수를 미분하면 뭐죠? 0이죠? 0이에요. Y제곱을 X로 편미분하면 0. Z제곱을 X로 편미분하면 0. 그래서 2X라는 겁니다. 그래서 X로 편미분해라는 것은 그냥 다른 건 무시하고 X제곱, X로 이루어진 함수만 미분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것도 해볼게요. V를 Y로 편미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x제곱은 상수치곱에서 0, y제곱은 2y 미분하면 0. 그래서 2y가 되는 겁니다. 쉽죠? 알면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이걸 끌어내는 게 어려운 거지 편미분하는 건 사실 쉬워요. 겹쳐 있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v를 z로 편미분하면 뭐냐,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편미분 z, 근데 v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x제곱, y제곱, z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v를 이거로 바꿔준 거예요. 이거 두 개는 같습니다. 그래서 z로 편미분하면은 z만 편미분하면 됩니다. 이 z가 되겠죠. 두 개만 덜 볼게요. 재밌죠? 이제 미분 아니까요. 그래서 또 뭐가 있을까? 2로 해볼게요. 2가 있는데 여러 가지 연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넣어보겠습니다. 3x 플러스 y4승 더하기 2z라고 해볼게요. 이거를 1을 x로 편미분해라. 그러면 이걸 이렇게 쓰고요. 그러면은 식으로, 다른 식으로 어떻게 쓰냐면 x로 편미분해라 그대로 쓰고 1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값을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이거랑 이거랑 둘 다 똑같습니다. 어쨌든 x로 편미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x로 이루어진 함수만 미분하면 돼요. 3x 미분하면 뭐죠? 3. 나머지는 0이에요. 왜냐면 이건 y로 이루어졌고 이건 z로 이루어졌으니까 x로만 미분하고 나머지는 상수치급. 상수 미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분하면 0. 3 미분하면 0. 4 미분하면 0. 100 미분하면 0. 똥 미분하면 0. 오케이? 이제 y로 편미분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3x는 0이 되겠죠. y4승을 미분하면 4 앞으로 떨어지고 하나 깎이고, 그리고 이 z는 z로 이루어진 지수함수죠. 0. 그래서 3, 4y3승. 1을 z로 편미분하면요, 0 더하기 0 더하기 이 z는 미분하면 뭐예요? 자기 자신. 그래서 이 z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편미분하는 겁니다. 편미분은 변수가 여러 개 존재해요. x, y, z. 그런데 x로 편미분할 때는 나머지 변수를 상수 취급하고 정해진 변수로만 미분하는 것을 말해요. 정해진 변수 x, 정해진 변수 y, 정해진 변수 z 되셨죠? 그래서 x로만 미분하고 x만 신경 쓰세요. y로만 미분하세요. y만 신경 쓰고요. z만 신경 쓰고요. 그래서 편미분은 한쪽에 치우쳐서 그것만 미분하면 됩니다. 그리고 합성함수의 미분법입니다. 합성함수는 말 그대로 합성되어 있는 거예요. 합성. 뭔가 두 개가 겹쳐 있는 거죠. 함수가 두 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먼저 써볼게요.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합성함수 x를 u로 해볼게요. y는 fu가 있어요. 그리고 또 u는 g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겹쳐 쓸 수 있겠죠. u가 gx니까요. u 대신에 gx를 넣어봅시다. 그러면은 f, g, x가 되겠죠? 이렇게 겹쳐 있는 거를 합성함수라고 합니다. 함수가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이거 겹쳐 있는데 이거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바깥 거 미분, 안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안에 거를 미분해서 밖에 곱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합성함수 이렇게 있어요. 한 함수가 다른 함수를 품고 있는 거예요. 마치 캥거루처럼요. 캥거루. 합성함수는 캥거루예요. 캥거루 새끼가 캥거루 어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아, 캥거루 그려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림을 못 그리는데. 에이씨, 못 그려. 캥거루 하나를 품고 있는 거예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미분 바깥 거 미분하고 안에 거 그대로, 그리고 안에 거 미분한 다음에 곱해준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실제 예를 들어볼게요. 사인 오메가 t라고 해봅시다. 이게 많이 보이실 건데요. 지금 밖에 있는 거랑 안에 있는 거 구분해보세요. 느낌이 와야 됩니다. 밖에 있는 거는 사인이고요. 안에 있는 거는 오메가 t입니다.
오메가는 상수고요. T는 변수입니다. T는 변수라는 거를 익숙해지세요. 왜냐면은 T가 타임이라고 시간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함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전기에는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커졌다. 시간에 따라서 전압이 커졌다.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정상화됐다. 정상값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T는 변수다. 이거를 잊지 마시고요. 이거는 전기공학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전기기사. 이건 수학과 관련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인이 밭, 오메가 T, 안. 그래서 밖에 있는 것부터 미분해봅시다. 지금 이걸 해보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 미분하면은 코사인이 되죠.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되잖아요. 그래서 fx를 미분한 거예요. 사인, 코사인으로 바뀌고 안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뭘 곱해줘야 되죠? 안에 거 미분한 거. 안에 거를 t로 미분해요. 오메가 t 이런 거는 3t랑 똑같은 거예요. 이건 상수 취급해요. 그래서 상수 취급하면은 t로 미분하면은 t 미분하면은 1이죠? 1승이잖아요. 그래서 오메가가 됩니다. 이건 오메가가 돼요. t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메가 t 미분하면은 오메가가 됩니다. t가 변수니까 t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x 미분하면은 1, t 미분하면은 1, 오메가 t 미분하면은 오메가만 남죠. t 미분하면 1이니까요. 이건 상수. 그래서 오메가를 곱해줍니다. 결국 답은 어떤 식으로 써주면 되냐?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게 뭐냐, 안에 있는 게 뭐냐가 중요합니다. 밖에 있는 거 미분하고 안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곱하기 안에 거 미분한 거를 해주면 되죠. 여러 개 해볼게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코사인 오메가 t 해볼게요. 밖에 안에, 딱 느낌 오죠? 밖에.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미분하면은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되겠죠? 그 다음에 안에 거 그대로 써줍니다. 지금 여기까지 해준 거야. 1단계, 2단계는 뭐죠? 안에 거 미분. 오메가 t를 미분하면 오메가가 되겠죠. 여기 곱하기 오메가. 앞에 곱해주는 게 좋죠? 오메가 사인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됩니다. 지금 코사인하고 사인만 했는데요. 이제는 다른 거 해보겠습니다. 2에 5x 이걸 해볼게요. 이것도 밖에 있는 거랑 안에 있는 거랑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 단원에서 2의 5승 x 이게 상수니까 지수함수의 미분을 썼죠.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 합성함수로 풀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신 말 복습 자주 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지수함수의 미분으로 할 수 있지만 이거 기본 문제 있던 거잖아요. 기본 문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합성함수로 해보겠습니다. 합성함수로. 밖에 있는 거는 EX. 지금 E가 밖에 있는 거예요. 지금 OX를 품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OX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밖에 있는 거는 E고 안에 있는 거는 OX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EOX를 미분을 하면은 밖에 있는 거 미분할게요. EX 미분하면 EX죠. 그래서 EOX. 왜 EOX죠? 왜냐면은 안에 있는 거 그대로 해주는 거잖아요. 안에 있는 게 GX가 OX인 거예요. 밖에 있는 것만 미분한 거예요. 밖에 있는 거 E 그대로, GX는 그대로 오고요. GX를 미분해 봅시다. 뭐죠? OX를 미분하면 X 없어지고 5 곱하기 5가 되죠. 앞에 써줍시다. 이게 답이죠. 밖에 있는 거 미분하는 건데 EX는 미분해도 EX니까 그대로인 거예요. 좀 어려우니까 하나만 더 해볼까요? E3X 제곱 플러스 2라고 해봅시다. 이거를 미분해 봅시다. 그러면은 밖에 있는 거랑 안에 있는 거를 구분해야 되는데 밖에 있는 거는 밖에 있는 건 FX. 여기선 뭘까요? E죠? EX가 품고 있는 거예요. EX가. X 안에 있는 게 여거죠? 이게 안에 있는 거. 안에 있는 거. GX죠? 그래서 공식을 쓰면은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이거. 어렵긴 해요, 사실. 그래서 EX를 미분하면 그 자기 자신이니까 자기 자신 써주고 GX도 그대로 써줍니다. 그 다음에 뭘 곱해줘요? 여기 안에 있는 거 미분한 거 써줘야 되죠.
3x제곱 플러스 2를 미분하면요. 뭐죠? 6x가 되죠. 플러스 2는 없어지고 3x제곱은 2 떨어지고 1 깎이고 그래서 6x가 되는데 이거를 6x를 앞에 곱해줍시다.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안에 있는 게 뭐냐, 밖에 있는 게 뭐냐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걸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편미분하고 합성함수하고 합쳐진 거예요. 좀 어렵겠죠? 하지만 쫄지 마세요. x로 편미분해라 하면은 y는 뭐죠? 상수 취급한다. 그래서 이 y는 앞으로 나와요. 상수 취급해요. 그래서 이것만 해주면 됩니다. 이거 미분하면요. 어떻게 되죠? 이 y는 여기다 써주고 밖에 있는 거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5x가 되겠죠. gx는 그대로 오니까 5x 미분하면요. 5죠. 곱하기 5를 해주는데 밖에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묶여있는 거 밖에 곱해줘야 되니까 곱하기 5인데 앞에 써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정리를 하면은 5는 사인하고 곱해진 겁니다. 정리를 하면은 2y-5 사인 5x가 되겠네요. 좀 어려운데? 여러 가지 한 번 더 해볼게요. 사인 2오메가 t 이거를 미분해 봅시다. 이거를 t로 미분을 하면요. 밖에 거 미분. 밖에 거 사인이죠. 안에 거 2오메가 t죠. 밖에 거 미분 코사인 2오메가 t 그대로 써주고 안에 거 미분하면은 t 없어지고 2오메가만 남죠. 그래서 2오메가를 여기에 곱해주면 됩니다. 안에 곱해주면 안 돼요. 안에는 그냥 괄호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사실 쓰여 있지 않지만요.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제가 좀 불안해가지고 여러 문제를 풀어드린 거예요. 하나만 더 풀고 이제 실제 문제로 가볼게요. x제곱 플러스 9x 3승 이걸 해볼게요. 우리는 예전에 한번 풀었어요. 어떻게 했죠? 이거는 앞에 떨어지고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안에 거 미분 2x 플러스 9가 되겠죠? 이것도 사실 합성함수를 사용한 거예요. 밖에 있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밖에 있는 건 이거고 안에 있는 거는 이겁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거 미분하니까 3 앞으로 떨어지고 하나 깎이고 이렇게 쓴 다음에 안에 거 미분한 거 안에 거 미분한 거 여기다 써준 겁니다. 이 공식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 잊지 말아주세요.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합성함수가 있어요. 합성함수 있는데 f라는 함수가 gx라는 함수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거를 미분을 하면은 뭐냐? 바깥 거 미분을 해요. 그런 다음에 안에 거 곱해줍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제 공식 여러 개 풀어보면서 갈게요. 이거부터 해볼게요. 이거를 뭘로 편미분하는 거죠? x로 편미분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것들은 상수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sin 5y는 상수 취급을 하고 앞으로 나갑니다. sin 5y 앞으로 나가고요. d 편미분 x로 해주고 2, 2, 3x 이거를 미분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미분 어떻게 하죠? 상수 2도 앞으로 나가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고요. 2, 3x를 미분하는 거는 이건 사실 합성함수죠. 합성함수 미분해 볼게요. 2, 3x를 미분을 하면은 x로 미분하면은 2x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바깥 거 미분, 안에 거 그대로 3x를 미분한 걸 써주세요. 3x 미분하면 3. 그래서 이렇게 돼요. 여기를 계산하면 이렇게 되니까 2 sin 5y 곱하기 3, 2, 3x예요. 2, 3은 6. 2, 3x sin 5y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되셨죠? 계속 해볼게요. 감이 잡힐 거예요. 이렇게 많이 풀다 보면은. 편미분 y 마이너스 2, 3x 코사인 5y. 이걸 편미분해라. 이 편미분이 어떻게 나왔냐? 여기에 대리랑 나블라인데요. 나중에 배웁니다. 나중에 배우는 거니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또 배울게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y로 편미분해라. 그러면은 뭐만 신경 쓰면 되죠?
Y가 붙어 있는 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여기는 X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상수로 앞으로 나가면 되니까요. 앞으로 나가면은 미분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죠. 코사인 OY를 미분하는 거는 합성함수죠. 밖에 있는 게 코사인, 안에 있는 게 OY. 이제는 구분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거를 미분을 하면은 밖에 있는 거 미분, 공식 한번 더 써볼게요. 이거를 밖에 있는 거 미분, 안에 있는 거 미분해서 곱해준다. 밖에 있는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OY가 되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거 미분해서 곱해준다. OY를 Y로 미분하면 5가 되죠. 그래서 곱해주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2, 3X 곱하기 마이너스 5 사인 OY가 되니까 이거 계산하면은 플러스 5, 2, 3X 사인 OY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되셨나요? 이제 Z로 미분해 봅시다. 아, 아까랑 다르죠? Z로 이루어진 함수예요. 이것도,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공식을 써야 되냐? fx, gx라고 되어 있을 때 함수의 곱으로 되어 있는 x로 되어 있는 미분을 하면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걸 해봅시다. 3z를 미분하면은 z로 미분하면 3, 뒤에 거 그대로. 그리고 앞에 거 그대로 써주고 뒤에 거 미분. 뭐죠? 2, 4z죠? 이거는 또 합성함수네요. 여러 가지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미분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2, 4z는 미분하면은 2, 4z. 2의 미분은 그대로니까 그대로 써주고 4z 미분하면 4니까 이렇게 되죠. 곱하기 4, 2, 4z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3, 2, 4z로 3으로 묶었네요. 3으로 묶으면은 동류항 2, 4z 더하기 z, 4z 순서 바꿔서 써주고 2, 4z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맞나요? 됐죠. 이게 합성함수의 미분도 하고 곱의 미분도 해서 어려운 거예요. 1번부터 어려웠죠? 2번은 쉬울 거예요. 유도 기전력, 유기 기전력이라고도 하죠. e는 마이너스 n dt분의 dπ예요. 그런데 여기 π를 주어졌네요. 그러니까 π를 그대로 써줍니다. π를 그대로 써줍니다. e는 마이너스 n dt분의, 여기다 다 쓸 수 없으니까 가로로 묶어줄게요. πm sin 2πft. 여기서 공식 2πf는 오메가로 바꿔줄 수 있어요. 이거는 전기죠? 여기 2πf로 오메가로 바꿔줄게요. 오메가. 그래서 이거를 지금 상수는 앞으로 뺄게요. 지금 복잡하잖아요. t로만 미분하면 되니까 우리는 이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상수 이거 앞으로 나갈게요. 마이너스 n πm dt분의 d sin 오메가 t만 해주면 되겠네요. 이거 어떻게 하죠? sin 오메가 t. 합성함수죠? 왜냐? sin 안에 오메가 t라는 함수가 들어간 거예요. t로 이루어졌는데 sin t면은 그냥 하면 돼요. 미분하면은 코사인 t잖아요. 근데 sin 2t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2t라는 함수가 안에 들어간 거라서 2t 미분한 거를 또 뒤에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sin 오메가 t를 미분하면은 뭐냐? sin 오메가 t 미분하면 바깥 거 미분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고요. 안에 건 그대로 했고 오메가 t에서 t 미분하면은 오메가만 남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n 파이 m 오메가 곱해주면요. 마이너스 n 파이 m 오메가 있고요. 코사인 오메가 t 있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를 또 2파이 f로 바꿔줬네요. 왜냐? 보기에 2파이 f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런 문제 많으니까 계속 해볼게요. 여기 써놨네요. 오메가는 2파이 f로 해라. 지금 자소 파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유도 기전력 알고 있죠? 마이너스 n dt분의 dπ인데 그래서 파이를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e는 마이너스 n dt분의 d 파이를 그대로 넣어 줍시다. t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 파이 f를 오메가로 바꿔줄 수 있죠? 그래서 오메가로 바꿔주고 여기서 이제 미분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 t로 미분하라고 했는데 파이 m은 상수죠? 그래서 앞으로 나가고요. 그래서 dt분의 d 코사인 오메가 t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코사인 오메가 t를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안에 거 그대로. 그런 다음에 안에 거 미분하면 오메가죠? 오메가를 곱해줍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요. 이거랑 같죠?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로 바꿔주고요. 이걸 곱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지고 n 파이 m 사인 오메가 t. n 파이 m 오메가 사인 오메가 t 맞고요. 이거를 이제 오메가를 2 파이 f로 바꿔줬네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잠시만요. 여기 틀렸죠? 이거를 그대로 써줘야 돼요. 마이너스 오메가 사인 오메가 t죠? 그럼 이거 두개 곱해주면은 오메가 n 파이 m 사인 오메가 t입니다. 근데 오메가는 2 파이 f네요. 그래서 2 파이 f를 여기다 넣어주면은 2 파이 f n 파이 m 사인 2 파이 f t가 되겠죠. 그래서 2 파이 f n 파이 m 사인 2 파이 f. 답은 4번입니다. 4번은 물론 외우면 좋겠지만 우리는 배운 게 있으니까 그대로 해볼게요. 마이너스 n dt분의 d 파이. 여기 있는 편미분 바꿔주세요. d로 바꿔주세요. 파이는 파이 m 사인 오메가 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파이 대신에 이걸 넣어주는 거예요. 파이가 여거라고 했으니까요. 파이 대신에 이걸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n dt분의 d 가로치고 파이 m 사인 오메가 t입니다. 지금 t로 미분하면 되죠? t로 미분하면 되니까 파이 m은 앞으로 나오고 파이 m은 상수니까요. 사인 오메가 t를 미분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여기에 된 겁니다. 프라임으로 표현해 준 겁니다. 사인 오메가 t 미분하면요. 사인 오메가 t 미분하면 바깥에 거 미분하고 오메가 t 해준 다음에 오메가 t를 t로 미분하면 오메가만 남겠네요.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바꿔주고 마이너스 n 파이 m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여기까지 넘기고요. 5번 이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d 입실론 t로 편미분 합시다. 여기 보면은 t로 이루어진 함수는 여밖에 없어요. 그리고 vm은 상수입니다. 상수는 앞으로 나가고 d분의 입실론도 상수니까 밖에 있죠? t로 편미분 사인 오메가 t. 사인 오메가 t 이제 미분하기 쉬울 것 같은데. 바로 한번 해볼게요. 사인 오메가 t 미분하면은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고 오메가 t를 미분하면 t가 없어지니까 오메가가 이렇게 남겠죠. 그래서 d 입실론 vm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가 되는 겁니다. 맞았죠? 계속 해보니까 많이 보이죠?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 미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계산해 봅시다. 이거를 t로 미분하면은 이 m은 상수죠? 앞으로 나가고요. 이걸 t로 미분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앞에 있는 거는 그대로 써주고요. 코사인 오메가 t, 오메가 t를 미분하면은 오메가죠? 오메가도 여기다 써줍시다.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오메가 입실론 em 코사인 오메가 t, 오메가 em 입실론 코사인 오메가 t. 맞네요. 나블라는 나중에 다 배울 건데요. 이거는 모든 항을 편미분하라는 겁니다. 편미분하라는 거고, x로 편미분해서 i를 곱해주고, y로 편미분해서 j로 곱해주고, z로 편미분해서 k로 고쳐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나블라, 마이너스 나블라 v를 한번 해볼게요. 나블라의 개념은 지금 배우지 않았지만, 어떤 거냐면요. 마이너스 i 편미분 x, 어떤 걸 편미분해요? v를. 더하기 j, 지금 나블라의 꼴만 보여줄게요. 마이너스는 그대로 왔고요. j 편미분 y 편미분 v 더하기 k, ijk, 이거 벡터예요. 편미분 z, v.
똑같이 V가 다 있죠? V를 X로 편미분해서 I랑 곱해주고 Y로 편미분해서 J랑 곱해주고 Z로 편미분해서 K랑 곱해주라는 뜻이에요. V는 여기서 X제곱이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X제곱을 Y로 편미분하면 뭐가 될까요? Y로 편미분하면 X, Z는 상수 취급하니까 이거 0대요. 0대고 0대고 그래서 이것만 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I, X, V 다른 걸로 편미분하면 이건 상수니까요. X제곱을 X로 미분하면은 EX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EXI. 근데 X는 2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0.2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거는 미터로 바꿔줘서 넣어줍니다. 나블라는 나중에 다시 한번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 편미분에 좀 집중합시다. 이거는 푸아송의 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 두 번 편미분하라는 뜻인데 지금 X랑 Y로 이루어졌어요. 이거를 각각 X로 두 번 편미분, Y로 두 번 편미분 더해라 라는 뜻이에요. 한번 써볼게요. 이거 이렇게 세모가 거꾸로 되어 있는 거 제곱하고 V 하면은 두 번 미분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두 번 편미분하라는 거예요. X로 편미분해서 더하고 Y로 편미분해서 더하고 지금 이거는 X로 두 번 편미분해라 Y로 두 번 편미분해라 라는 뜻이에요. V는 뭐였죠? X분의 1 플러스 2XY 제곱이네요. 그래서 써주면은 X분의 1 2XY 제곱 두 번 편미분 더하기 Y로 두 번 편미분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V는 공통이잖아요. V는 공통. 그래서 이거 한번 해봅시다. X로 미분을 하면요. 지금 X분의 1의 미분을 배우지 않았는데 우리는 한 가지 알고 있습니다. X분의 1은 X-1이라는 걸요. 그래서 이거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아요. X제곱의 미분은 2 떨어지고 하나 감소. 그런 다음에 X-1승 미분하면요. 마이너스 1승 떨어지고 곱하기 X 하나 감소.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건 뭐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승이 됩니다. X 마이너스 2승은요. X 제곱 분의 1이죠. 마이너스 승은 분의 1로 바뀌니까요. 이렇게 되는데 우선은 이걸 알고 있읍시다. 그래서 지금 이것부터 해보겠습니다. 이것부터 해보면은 X분의 1을 두 번 편미분하면 되겠죠? 이걸 각각 편미분하라는 뜻이니까요. X분의 1을 X-1승으로 바꿔주고 두 번 편미분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앞으로 떨어지고 하나 감소. 이러면은 하나 편미분했죠? 그러니까 하나만 남았죠? 이거는 뭐냐면은 마이너스 X-2승 한 번 더 미분할게요. 마이너스 있는데 마이너스 2가 앞으로 떨어지고 그러면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없어지니까 2가 되고요. 하나 감소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번 편미분한 건 이거예요. 2x-3승인데 2xy 제곱을 두 번 편미분해 볼게요. x로 편미분하는 거죠. 나머지는 상수. 2xy 제곱을 x로 한 번 미분하면은 2y 제곱이 돼요. x가 없어지잖아요. x1승이니까 이거 한 번 미분하면요. x로 편미분하니까 0이 되죠. 그래서 이건 0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값은 이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남았죠? 이거요. 해보면은 y로 편미분하면 이건 x로 이루어진 거니까 그냥 0이에요. 근데 여기 2y 제곱, 2xy 제곱을 y로 편미분한 걸 해야죠. y로 두 번 편미분하면은 한 번 편미분하면요. 2y가 되죠? 그래서 4xy가 되고 이거를 한 번 더 편미분하면요. y로 편미분하면 4x가 되죠. y는 1이 되니까요. 그래서 4x가 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볼게요. 2x-3승 플러스 4x 2x-3승 플러스 4x 맞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냐면 마이너스 승은 분의 꼴로 바뀌니까 2분의 x3승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나온 거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거 나오는 거는 2분의 1, x에 2분의 1 넣고 y에 2 넣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8번까지 했고요. 잠시 쉬었다가 9번 하겠습니다. 9번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선은 하나 배우고 갈게요. A, B, C,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런 식으로 항이 3개, 항이 3개 덧셈, 덧셈 이거 2개 있죠? 이거를 계산 어떻게 할까요? 여기 가로로 되어 있지만 여기 안은 사실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계산법은 1, 2, 3 1, 2, 3 1, 2, 3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차근차근 해보면요. AX 더하기 AY 더하기 AZ 지금 빨간 부분 했어요. 그런데 파란 부분 BX 더하기 BY 더하기 BZ 노란색 CX 플러스 CY 플러스 CZ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하면 됩니다. 차근차근 하면 되는데 왜 이거 했느냐? 이걸 해야 되거든요. 편미분처럼 보이지만 분배 법칙 쓰면 된다. 그리고 이거는 전계의 공식인데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 이거는 나블라 델 이걸 써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전계는 마이너스 나블라 전압이에요. 마이너스 나블라 전압.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나블라가 뭐냐면은 X로 편미분한 다음에 I를 곱하고 Y로 편미분한 다음에 J를 곱하고 Z로 편미분한 다음에 K를 곱하는 게 나블라예요. 이제 개념 한번 배웠으니까 바로 해볼게요.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개념이에요. 편미분. 그래서 우선 써볼게요. 복잡해서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저희는 배웠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볼게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아까 전에 했죠?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한 거 더해주고,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한 거 더해주고,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한 거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해보면은 마이너스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마이너스 앞에 써주고 처음에 뭐랑 곱해요? 3xy죠? 3xy 그리고 이거를 여기다도 곱하죠? 4.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요? 편미분이잖아요, 편미분. Z를 X로 편미분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상수 취급한다고 했죠? X에 관한 것만 미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X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0이 됩니다. 0. 이거 상수죠? 상수 편미분하면 0. 그래서 계산하면은 이것만 의미 있는 거예요. 이거랑 이것만. 왜냐면은 X로 편미분하면은 Z하고 4는 날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만 써주고요. I는 냅두는 겁니다. 이건 벡터예요. 벡터. 그리고 I 여기다 써주고 그래서 3xy를 x로 편미분한다. 그리고 이제 y 편미분해 볼게요. y, j인데 이거를 3xy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면은 z를 y로 편미분하면 0이죠? 0입니다. 4를 y로 편미분하면 0이죠? 그래서 이것만 남게 됩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더하기 이거 편미분, 이거 편미분, 이거 편미분 하는데 Z로 편미분 하니까 3XY는 Z가 없잖아요. 그래서 편미분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고요. 이거를 계산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근데 이건 의미가 있겠네요. Z가 있으니까요. 여기다 Z를 편미분해라. K는 벡터, I, J, K는 벡터예요. 나중에 또 배울 건데 이거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 강의도 있으니까 그것도 다시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위에 링크 걸어놓을게요. 카드로요. 그리고 4를 Z로 편미분하면은 0이죠. 그래서 이렇게만 남게 됩니다. 이것만 남게 되고 이제 해볼게요. 3XY는 X로 편미분하면 3Y. 그런데 I가 있죠? I 써주고요. 3XY를 Y로 편미분하면 3X. 그런데 J가 있죠? J 더하기 Z
Z를 Z로 표현하면 1, 그러니까 K만 남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를 각각 취해주면 되죠. 그리고 이제 10번 풀어볼게요. 이거 델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는 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바로 편미분 해볼게요. X를 X로 편미분하면 1이죠. Y를 Y로 편미분하면 1. Z를 Z로 편미분하면 1. 그래서 이거는 1, 1, 1. 그래서 3이 되는 겁니다. 이건 쉽죠? 그리고 지금 V를 X로 편미분해요. V를 X로 편미분하면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근데 여기 V라는 값이 주어졌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거 편미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거부터 해볼게요. 지수 떨어지고 하나 깎이고. 그런데 Y제곱은 X에 관련된 게 아무것도 없죠? 상수 취급. X로 편미분하면 Y제곱을 X로 편미분하면 0이 되죠. 그래서 이 X가 되는 겁니다. 이 X. 이제 V를 Y로 편미분해 볼게요. 그러면은 X제곱은 Y로 편미분하면 상수 취급. 그래서 0. Y제곱을 Y로 편미분하면 2Y가 되겠죠. 왜냐면은 Y제곱을 편미분하면은 2 떨어지고 하나 깎이고 2Y잖아요. 그래서 2Y가 되는 겁니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3X제곱을 X로 편미분해 볼게요. 근데 이거는 X로밖에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미분이랑 값은 같아요. 어떻게 되죠? 상수는 그대로 오고 X제곱을 미분하면 되죠. 2 떨어지고 하나 깎이고 그래서 6X가 되는 겁니다. 이건 6X가 되고요. 2XY제곱을 Y로 편미분해 볼게요. 그러면 다른 미지수 X는 상수예요. 2는 당연히 상수고요. 그래서 이건 상수가 곱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2X 그대로 오고요. Y제곱을 편미분해 봅시다. 그러면은 2 떨어지고 하나 깎이고 4XY가 되겠죠. 4XY 그리고 X제곱 YZ를 Z로 편미분해 볼게요. 그러면은 Z 앞에 있는 건 상수 취급해요. 그럼 Z만 미분하면 되죠. 그래서 값은 X제곱 Y가 됩니다. Z를 Z로 편미분하면 1이 되잖아요. 그리고 13번 이거 한번 해볼게요. 5X제곱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3Z제곱을 X로 편미분을 두 번 해라. X로 편미분을 두 번 해라. 이게 두 번 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X로 편미분 두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X 미지수, Y 미지수, Z 미지수. 그러면은 X 빼고 다른 거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죠? 상수 취급. 상수 미분하면 0. 0. 그래서 5X제곱을 두 번 편미분하면 됩니다. X로요. 한 번 편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2 떨어지고 하나 깎이고 10X예요. 근데 10X를 한 번 더 미분하면요? 10이죠. 그래서 이거의 값은 10입니다. 이제 Y로 편미분해 볼게요. Y로 편미분하면 X하고 Z는 날아가죠? 이렇게 날아가고 이렇게 날아가요. 왜냐면 상수를 미분하면 0이니까요. 그래서 Y로 편미분 두 번 하면은 어떤 거를 해야 되죠? 이거 곱해줘야죠. 그래도 10y제곱을 y로 편미분 두 번 해라 하면은 한 번 편미분 해볼게요. 10, 2 떨어지고 하나 깎이고 20y예요. 여기서 y로 한 번 더 미분을 하면은 이거는 20이 되겠죠. y를 y로 편미분하면은 1이니까요. 이건 20. 이제 z로 편미분 해볼게요. 그러면은 x, y 다상수 미분하면 0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5z제곱을 z로 두 번 미분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15 그대로 써주고 2 떨어지고 하나 깎이고 마이너스 30z예요. z로 미분하면요. 마이너스 30. 그래서 답은 0이 되네요. 14번은 좀 어려우니까 제일 나중에 할게요. 고난이도. 이제 V를 X로 편미분 포화송의 방정식에 의해서 X로
2번 미분, Y로 2번 편미분, Z로 2번 편미분 각각 해볼게요. 무엇을요? V 여기 주어져 있잖아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각각 X로 편미분 2번, Y로 편미분 2번, Z로 편미분 2번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더해주면 되네요. V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왜냐면은 V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고 했으니까요. 이거를 두 번 편미분하면 이것만 다루면 되겠죠? 왜냐면 Y제곱은 0 돼서 날아가고 2X 한 번 더 미분하면 2. 그래서 2. Y로 편미분해 볼게요. 2Y 그리고 한 번 더 미분하면 2. Z로 해볼게요. Z가 없잖아요. Z가 없으면 그냥 0이 돼버리는 거예요. X하고 Y는 Z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수 취급. 상수를 미분하면은 0이죠? 그래서 0입니다. 16번. 이거 아까 그거네요. V가 OX제곱 Y 더하기 Z라고 했어요. OX제곱 Y 플러스 Z가 있고 이거를 포화송의 방정식에 의해서 각각 편미분을 두 번씩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곱해서 더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곱해서 더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곱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 1번 해볼게요. 저거를 X로 편미분 두 번 해봅시다. 이거를 1번을 곱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X로 편미분 두 번 하라는 뜻이에요. 한 번 미분하면요. 뭐가 되죠? 10xy가 되죠? 그리고 한 번 더 미분하면요. 10y가 되죠. 1번 됐고요. 2번 해볼게요. 여기다 10y를 쓰고 더하기 2번 해보면은 z는 x로 이루어져 있지 않죠? 그래서 0, 1번, 2번. 1번 또 해볼게요. y로 편미분하래요. 5x제곱 y를 y로 편미분 두 번 하면은 5x제곱 한 번 미분했고요. 이제 y가 없죠? 0 되죠? 0이 돼버립니다. 2번 해볼게요. y가 없죠? 이것도 0이네요. z로 미분해 볼게요. z로 편미분 두 번 하는 건데 z가 없죠? 0. z를 z로 두 번 편미분하면 z 한 번 미분하면 1. 1의 미분은 0. 그래서 답은 10y입니다. 여기 10y. 그런데 여기 점 2, 마이너스 2, 2 콤마라고 했어요. 이건 x, y, z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벡터 개념인데요. 3D를 생각하시면 돼요. x축, y축, z축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0y니까 마이너스 2를 넣어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20. 14번 풀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꿔주세요. 지금 오타가 났네요. 불편을 줘서 죄송합니다. 아, 자꾸 잘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자꾸 오타가 나네요. 다음 판부터는 오타를 다 개정해서 내겠습니다. 나블라가 전개의 세계 공식에 의해 가지고 전압을 X로 편미분, Y로 편미분, Z로 편미분을 해야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V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1이에요. 근데 이걸 편미분해 봅시다. 분모꼴이죠? 분모꼴이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저희 지수법칙에서 배운 거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바꿔줍니다. 지수는 26단원입니다. V를 이런 식으로 바꿔줍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러면은 우리가 아는 꼴이잖아요. 이거를 편미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X로 편미분을 해볼게요. X로 편미분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승을 X로 편미분을 하면은 지금 감싸고 있는 함수 꼴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마이너스 1 떨어지고 하나 깎이고 마이너스 1에서 하나 깎여서 마이너스 2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X로 편미분한 거를 안에 넣어줘야죠. X로 편미분한 거를 뒤에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X로 편미분을 하면은 이거는 Y제곱은 상수 취급되고 X제곱 편미분하면은 2X가 되죠. 2 떨어지고 하나 깎이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또 Y로 편미분해 볼게요. Y로 편미분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1 떨어지고
그대로 오고 이거는 하나 깎이고 그런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y로 편미분한 걸 곱해주죠. x제곱을 y로 편미분하면 0 그리고 y제곱을 편미분하면 2y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은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려운 문제 많이 풀었어요. 많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배운 내용이 미분의 다예요. 전기기사에 필요한 모든 미분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미분을 꼭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전기기사에서 미분 때문에 고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연구맨이었고요. 다음 강의에 뵙겠습니다.